자사고 죽이기를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토론회장.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올해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1, 20점씩 상향 조정하고 자사고의 불리한 평가 문항들을 늘리면서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사고들도 새 평가 지표에 따르면 자사고 대부분이 탈락할 수밖에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4개 모든 학교가 탈락 점수가 나갔습니다. 모두가 탈락되는 이런 평가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평가 계획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지엽적인 항목에 지나치게 많은 점수가 할애돼 평가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너 학부모 동아리 안 만들었지? 그래, 감점이야. 너 학생에 따라가서 간담회한 거 회의록 안 꾸몄지? 감점이 점수 못 얻어. 제대로 자사고를 못했다고 해서 떨어지면 덜 억울하겠는데 이딴 걸로 떨어지면 억울해요. 한편에서 자사고가 지나친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생 전달의 기준 또한 다양화될 것이고 자사고를 입시학원이나 귀족학교로 매도하는 목소리나 학교 간의 서열화에 대한 논쟁은 물론 자사고로 인한 사교육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이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입니다. 자사고의 처음 도입치조와 달리 학교의 서열화와 사교육 유발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고교 체제 개편을 포함시키는 등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오는 3월 학교별 만족도 조사를 거쳐 상반기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